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요즘은 참 정보화 시대죠. 정말 많은 정보들이 1분 1초 사이에 후다닥 하고 지나갑니다. 저희가 정보를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필요했던 정보들을 저장을 해두었다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꺼내서 볼수 있는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플이 바로 포켓이라는 건데요. 포켓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치에서부터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어플을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포켓 검색을 하면 요 포켓몬고가 아니고요. 이게 포켓이라고 나오는데 요걸 먼저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열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이시는 등록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여기 보면 구글로 등록은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은 여기에 이름, 성, 이메일, 그다음에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에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 계정이 있기 때문에 구글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로 등록, 제 계정 선택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치가 끝났고요. 계정이 없으셔서 차례대로 하셨던 분들도 그 나오는 내용대로 다음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저처럼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게 된 상태에서 포켓은 설치가 끝났고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켓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겠는데,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서요. 여기 지금 요즘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피격 공무원들에 관련된 뉴스가 나와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휴대폰 하단에 보시면은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저희는 포켓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포켓에 추가라는 어플이 여기에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시면 포켓에 저장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 문구가 뜹니다. 이걸 나중에 다시 저희 포켓 어플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아까 전에 저장해 두었던 그 기사 내용이 이 포켓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용한 정보인데 볼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시간대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다시 찾는다고 상당히 고생을 했던 기억들이 다들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어플이고요. 시간이 지나도 냉장고에서 저희가 아이스크림 하나씩 하나씩 빼먹듯이 그렇게 유용한 정보를 빼먹을 수 있는 어플이니까 다들 한 번씩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좀더 유용한 어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하이아빠였습니다.